최고 최악의 맛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최고의 맛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최고의 맛 많은 기대감과 또 우려감이 있어요. 예, 최고의 맛 어떤 종목 가져왔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많이 아실 만한 종목인 롯데 칠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롯데 칠성 좋아합니다. 칠성 사이다. 많이 드세요? 예, 그거랑 사이다 하나 더 있는데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맞죠? 예, 그러니까 네. 스프라이트 좋아하세요? 칠성 사이다 좋아하세요? 둘 중에 먹는다면 전 칠성 사이다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칠성 사이다 먹는데 20대들은 요즘 또 스프라이트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세대 차이가 난다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사실 킨 사이다인데, 킨? 예, 킨 사이다 있잖아요. 아, 요즘에 파는지 잘 모르겠네. 너무 외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롯데 칠성인데, 아무래도 이제 네.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시장을 좀 아웃퍼포먼하는 모습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가지고 온 거고요. 롯데칠성 하면 생각나는 게 음료잖아요, 음료. 그쵸, 사이다. 근데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많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밖을 많이 돌아다녀야지 또 많이 사 먹고. 예, 네, 그죠. 전,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음료 매출이 그만큼 좀 개선이 됐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곰표 맥주인데, 먹어보셨어요? 곰표 과자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아, 근데, 과자도 예, 네, 있나요? 곰표 과자는 있어요. 네, 그 팝콘으로 된 거. 곰표 맥주가 인기가 많대요. 저는 어, 이제 TV에서만 봤어요. 그쵸. 실제로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봤어요. 사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맛있나? 그게 또 엄청 네.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아. 부분들이 롯데칠성의 모멘텀으로 뭐 조금이나마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또 제로탄산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음료 매출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롯데칠성뿐만의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글로벌,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네네. 음료 판매가 그 사업을 영위한 업체들이 대부분 이익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판매가 계속 확대가 돼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칠성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네, 몰랐습니다. 롯데칠성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온라인 판매를 계속해서 좀 확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사이다가 예전에는 200ml인가 크게 나왔는데 네. 좀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100ml짜리 사이다. 100ml짜리가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좀 그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대신 비싸겠네요. 아, 이게 이제 한꺼번에 세트로 사갖고 오니까 굉장히 싼것 같아요. 간단히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저 많이 안 먹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콜라나 그 사이다는 김 빠지면 맛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게 은근히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네. 네. 그래서 소형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밀리그램당은 그 밀리리터당은 이제 단가가 비쌀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는 들고요. 그다음에 그 생수 배송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뭐 정수기 필요 없잖아요, 물을 어떻게 드세요? 저는 정수기로 먹습니다. 아, 집에서? 집에 정수기에서? 회사에서 정수기에서?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생수를 사 먹거든요. 생수를 주문받게 되면은 사 먹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쵸. 예, 옛날에는 저도 물 끓여 먹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생수 배송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생수 저도 이제 구매해서 먹는데, 생수를 이제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물은 다 먹잖아요. 그쵸. 약간 이것도 구독 경제네요. 그렇죠. 네. 먹을 때마다 살려면 또 귀찮아요, 아, 너무 이게. 귀찮죠. 그러니까 집에 또 정수기 있으면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대표님처럼. 네. 네, 상관은 없는데, 정수기를 쓰지 않거나 뭐 그런 공간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처럼 생수를 사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수 정기 배송 서비스가 생각보다 꽤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적 개선에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구독 경제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장점이 될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두 가지만 뽑아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고정 매출이 잡힌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한번 구독을 했을 때는 그거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귀찮아서라도. 그쵸, 그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에서 하는 파생 상품으로 구독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렌탈 업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올렸죠. 뭐 쿡홀딩스라든지 코웨이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독 경제 시장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구독 경제로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네, 추가 성장, 주가 상승 가능성은 네, 열려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온 최고의 맛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음식료를 갖고 왔어요. 네네. 결국은 다 올라가고 덜 올라간 게 무엇이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대한제분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대한제분. 네, 음식료 테마주가 강세죠, 사실은. 지금 딱 두 개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아, 세 개네요, 지금 금융.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은행주.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음식료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 레저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항공주도 좋고. 네, 항공주도 좋고. 근데 이제 항공주는 약간 이제 리스크가 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맞아요. 비용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세 가지 섹터가 이제 덜 갔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한제분 같은 경우가 밀가격 급등 소식이랑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분은 결국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죠. 예, 제분업 및 소매분이 판매 관련주로 좀 두각을 받았고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음식료 테마주 중에 저평가 종목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상승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와요. 요즘에 저는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업이 돈을 버는 척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장사라면 제가 봤을 땐 영업이익을 100억은 만들어야 된다 봐요. 정말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면. 물론 더 안 되는 기업들은 응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자본이 7,500억 정도가 되는데 시총이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저평가 메리트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PBR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 PBR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PR이라고 하기에는 15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식료가 15면 맥시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다소 부담스럽다. 하지만 어쨌든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다. 이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흐름인 것 같아요. 다 풀러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 흐름을 더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또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시간이 이제 또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서 또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방에 입장해 계시면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정보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정보가 있어야 또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정보들 꾸준하게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 도움 받으실 분들은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죠. 네, 저는 일요일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월요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네,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똑같습니다. 제목은. 네네. 네, 이데일리 맵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서 9시 일요일 날 저와 함께 다양한 부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